말좀 맛있는 거? 안녕하세요, 드랑입니다. 오늘은 교촌치킨 신메뉴. 치킨이 아니에요. 닭갈비 볶음밥 2종하고 치즈볼 2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치즈볼 2종은 뽕듀 치즈볼하고 고르곤 치즈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배달 오는지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딱 배달 온 상태로 가만히 놔뒀어요. 볶음밥도 그렇고. 이게 뽕듀 치즈볼이라는 건데, 뽕듀, 이게 에멘탈 치즈와 그리에르 치즈를 녹여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게 고르곤졸라 치즈볼인데, 달콤한 초코 찹쌀볼 안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듬뿍 들어가 단짠의 매력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갈비 볶음밥은 일반 닭갈비 볶음밥이 있고 궁중 닭갈비 볶음밥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고추장이 들어가 있고 깻잎, 깍두기를 같이 해갖고 볶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로만 볶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이 차이예요. 가격은 치즈볼 6개 6개 각각 5,500원이고요. 하나에 5,500원. 그리고 볶음밥은 똑같아요. 각각 3,500원, 3,5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사이드만은 배달이 안 돼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꾸덕! 치즈볼 찍어 먹으려고 소스는 추가를 했습니다. 얘 1,000원, 얘 1,000원. 허니갈릭, 얘는 크림치즈. 뭐부터 먹어볼까요? 일단 보기에는 그냥 볶음밥이에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다 일반 그냥 볶음밥입니다. 닭갈비 볶음밥. 얼굴 빨개지나요? 와, 고추장 많이 넣었나 본데? 와, 맵다. 와, 이건 애들 못 먹겠는데요? 와, 애들 먹기엔 너무 매워요. 와, 깻잎 보이고 닭고기 보이고 하는데, 깍두기도 씹히네요. 매운데 좀 맛있네요.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뭐 컵밥 있잖아요, 컵밥. 냉동 컵밥을 데펴가지고 포장해서 파시는 느낌? 궁중 닭갈비 볶음밥. 이게 간장 맛이죠? 얘도 좀 비벼줄게요. 당면인가? 맛있네. 당면도 들었네요. 얘도 컵밥 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에 3,500원이니까 3,500원짜리 닭갈비 컵밥 먹는 느낌이에요. 얘는 달달하고 짭조름해가지고 애들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다면 좀 저렴한 거겠지만은, 닭갈비가 막 많이 씹히고 그러진 않아요. 맛있다. 맛은 있어요.
치킨 치카는데 양 부족하신 분들은 시키셔도 될 맛이에요. 냉동 볶음밥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맛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솔직히. 교촌에서 드디어 나온 치즈볼. 요게 퐁듀 치즈볼. 역시 원래 치즈볼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500원에 6개. 여기 고르곤 치즈볼. 예, 고르곤 치즈볼입니다. 하나하나 비교, 이제 얘네 둘이 비교하면은 제 입맛에는 얘는 좀 많이 짜요. 얘보단 제 입엔 얘가 더 맛있고요. 역시 치즈볼은 그타 브랜드 BHC 전지현씨 BHC. 예, 그쪽이 더 그쪽 치즈볼을 이길 수 있는 치즈볼을 내놓는 이제 치킨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뭐 치즈볼 다 먹어봐도 BHC 치즈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림치즈 찍어서 허니갈릭. 고르곤 치즈볼 얘도 허니갈릭 찍어서 안에 이러고 돼 있어요, 이러고. 교촌 치킨 먹으면서 치즈볼을 굳이 치킨 먹으면서 안 시켜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에요. 제 입에는 그냥 아쉬우면 시켜 먹던가, 아니면 그냥 교촌 치킨은 치킨 자체만의 매력이 충분한 듯합니다. 치즈볼까지는. 이게 전자레인지 용기인가 봐요. 전자레인지 사용 시 뚜껑을 열고 사용해 주세요. 3,500원.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요새 컵밥이 뭐 2,500원, 3,500원 그 사이 아닌가요? 아, 매운맛은 좀 맵다. 먹을 만은 하나. 뭐 단품만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치킨 사이드로 볶음밥을 먹기에는 그리고 일반 닭갈비 볶음밥 매운맛에는 뭐 별게 안 들었어요. 뭐 깻잎, 고기, 그 깍두기.
근데 이제 궁중이 간장 맛에는 당근도 돌고 뭐 피망 같은 것도 보이고 당면도 보이고 고기도 보이고 얘가 훨씬 맛있어요. 짜요. 단짠이 아니고 그냥 짜요, 얘는. 항상 신메뉴 리뷰할 때 엄청 진지한데,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 제가 먼저 대표로 먹어보고 이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요밀조밀 막 콕콕 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치즈볼은, 교촌치킨이 워낙 이제 타 브랜드에 비해 그게 독보적인 치킨이다 보니까 시켜 먹는데, 그 치킨을 먹으면서 굳이 치즈볼을 한 번은 시켜 먹되 또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치즈볼이에요. 솔직히 좀 실망적인 치즈볼. 타사 그 브랜드는 치즈볼을 거기건 시켜 먹으면 저는 치즈볼 꼭 먹어야지, 그 치킨은 치즈볼이 뭐 이렇게 나와요. 딱 드는 생각, 이 치킨을 시키면서 무조건 치즈볼을 시켜야 된다, 그 마인드가 탁 바뀌었어요. 워낙 달콤달콤 뭐냐 달콤 뭐 하고 하니까.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의 그건 없고요. 그리고 볶음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촌치킨에서, 얘네가 뭐 육안회도 아니고 뭐 하림도 아니고 닭갈비 볶음밥을 왜 출시를 해갖고 사이드로 넣었을까? 우리 교촌치킨 시켜 드시는 분들, 이제 젊은 층들이 거의 저녁 때 야식으로 먹잖아요. 그럼 다음날 점심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같이 사이드로 시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 용기라 저녁에 치킨 시킬 때 시켜갖고 다음날 아침으로 이제 먹고 가는 거지. 렌즈에 확 돌려가지고. 그것도 아닐까요? 워낙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취생, 뭐 자취남, 자취녀, 뭐 혼밥, 그래서 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었고,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먹었습니다.